24년 근무했거든요. 언어를 받았어요. 차라리 그만둬서 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고 바로 다 또 배당주에 투자를 배당주 했습니다. 투자. 배당금에 50% 정도 세금 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월 1,000만 원 정도 배당금 받으면 실제로 권부리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궁금하거든요. 국내 주식의 경우 그리고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서 약간 세금 이런 것도 좀 관심 많으시거든요. 네네. 어떻게 본다면 좀 가장 궁금한 게 이 배당금 받으면은 사실 받자마자 이 원천징수로 15.4% 날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2천만 원 넘으면은 금융소득 종합 과세 하면서 네네, 또 맞아요. 이런 거면은 사실 배당금에 50% 정도 세금 낸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리고 이 배당금 때문에 나중에 건보료도 오른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월 1천만 원 정도 배당금 받으면은 실제로 이 세금이나 이 건보료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하면 오히려 더 손해 본다. 아, 그리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고 또 그 이유 중 하나가 세금과 건보료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연 2천만 원 이상 또 받으면 세금과 건보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제가 조기 은퇴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근로소득이 또 늘어나니까 배당소득이랑 합산이 돼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율 상한액인 진짜 10억이 넘으시면 지방세 포함해서 구간 그 최대 50%까지 낼 수 있어요. 50%요? 네. 이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건보료는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 4%고 저같이 금융소득인 경우에는 8% 나간다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같이 이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배당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개인당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8,400만 원까지는 15% 냅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 세율과 같은 15%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내 주식의 경우는 15.4%라서 이제 미국 주식보다는 조금 낮아요. 7,760만 원 정도. 조금 유리한 거네요, 미국 주식이 살짝. 근데 네. 이제 제가 살짝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7,760만 원인데 그래서 배당주 투자할 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계좌나 비과세를 또 이용하시면 네네.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런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국내 주식의 경우 개별 종목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으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은 그로스업이라는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 누진세 기준이 살짝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ETF도 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미국 주식이나 ETF는 그로스업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로스업 적용을 받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은 안 받으니까 이제 국내 주식은 그로스업 적용을 받아서 금액이 네네. 조금 더 올라가요. 세금을 조금 낮춰준다는 얘기죠. 예, 예. 한도가 높아지는. 네, 한도가 높아지는 거죠. 7,760보다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랑 ETF는 그로스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 7,760이겠죠. ETF로 하시는 분들은. 네네. ETF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8,400만 원까지 15% 내면 끝인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5.4%?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1,000만 원 배당을 받는다면은 부부 이제 반반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 그러면 또 이제 그렇죠. 반이, 절반이 또. 네, 절반이 네. 또 해니까 각각 이제 15.4% 정도만 내면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보료는 8%. 그래서 합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죠. 23.5%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배당을 받으면 765만 원 정도가 세후 배당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65만 원 정도. 네네.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으로 이렇게 잘 나눠서 세팅을 그렇죠. 하면은 대략적으로 부부 합산해가지고 1억 5천까지는 되죠. 그룹소까지 적용하고 네, 하면은 1억 8천? 1억 6천 그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아, 7천 뭐. 그 정도면 풍족하네요, 사실. 네, 그 중에 뭐 세금 나가면 아깝긴 한데. 네, 아깝긴 한데 어쨌든 원금을 안 건드리고 배당으로 살아야 되니까 뭐 언젠가는 또 뭐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은 20, 30년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퇴직을 하고 원금이 줄어들면 굉장히 이게 힘들거든요. 아, 힘들죠. 심리적으로. 아, 그렇죠. 네. 세금을 23.5% 내는 선에서 맞춰놓은 거죠. 아,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세 때부터 연금도 나오고 60세도 또 조기 수령할 거라서 네네. 어쨌든 퇴직 전 생활 수준 정도는 유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 가능하시겠네요. 네. 받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공기업에서 24년간 일하셨는데 정년전에 퇴직하신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고요. 실제 그럼 퇴직금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네. 자, 퇴사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아까 또 금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그런 뭐 근로소득이랑 배당소득이 늘어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서 사실은 뭐 근로의욕이 대단히 많은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근로의욕도 꺾였고 그리고 보통 공기업 명예퇴직 제도를 보면은 그 퇴직 10년을 남겨놓은 시점이 그러니까 퇴직금과 명퇴금이 있는데 명예퇴직금이 제일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교를 해봤어요. 내가 10년을 더 다닐 경우와 명예퇴직금을 받아서 이걸 투자를 할 경우를 생각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은 것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아, 그럴 거면 얼른 퇴직을 하고 놀러 다니면서 투자하면서 배당금 받으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 제가 들어갈 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코로나 때 들어갔으면 최적의 타이밍이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 사실은 보고는 있었는데 이게 또 퇴직이라는 게 그게 바로 결정이 돼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회사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놓쳤어요, 그 부분을. 근데 또 한 그 제가 들어갈 때쯤에 한 2,400 정도 코스피 그리고 배당이 한 7% 정도 됐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서 또 퇴직을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급여 상승률도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만둬서 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실제 이제 말씀드리자 보면 24년 근무했거든요. 네. 그래서 퇴직금하고 명예퇴직금을 합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60까지 다니면 명예퇴직금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퇴직금, 명예퇴직금 합쳐서 4억 6,900만 원을 받았어요. 야. 예, 그래서 받자마자 IRP 계좌에 넣잖아요. 거기로 받아야 되니까 받자마자 저는 이제 다 투자를 할 거라서 봐도 찾았죠. 그랬더니 퇴직소득세가 8%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3,690만 원을 세금으로 냈고요. 야. 예. 네. 그래서 세후 실수령액은 4억 3,2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 또 배당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네. 아까 금융주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그때는 좀 많이 분산을 해서 했어요. 타이밍이 좋았네요. 근데 2,400 정도면은 사실. 그렇죠. 2022년에 또 약간 시장 안 좋았을 때도. 맞아요. 하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자산은 불려놓으신 상태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금이 줄어들면은 이게 사실 또 은퇴자들한테는 또 약간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이긴 맞아요. 한데, 그래서 이 배당으로 사실상 또 이렇게 노후를 보내실 때, 노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젊으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평생 살기 위해서 매달 그 정해놓은 생활비 인출 계획 그런 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노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해오면서 지금은 하여튼간 보유한 국내 어쨌든 지금 보유한 국내 배당주들이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딱히 불안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 오히려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또 예금으로 들고 있는 게 전 더 불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후 실수령액이 말씀드린 대로 한 76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다 쓰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 정도 쓸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배당 컷이 나오면 또 아껴 쓰면 되는 거고 저희가 어쨌든 전에 생활 수준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또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이 있으면 또 배당주에 다시 투자를 할 것이고, 예. 그래서 뭐 또 기본적으로 배당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이 되더라고요. 투자를 해보니까 그래서 딱히 걱정은 안 하는데 그리고 또 뭐 말씀드린 대로 연금 저축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어서 앞으로 50년 정도는 일 안 와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혹시 배당이 줄거나 또 어느 정도 지나서 또 저희가 이게 나이가 들면 또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 투자를 어느 게 죽을 때까지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20, 30년은 들고 갈 거지만 그러면 그때는 또 뭐 진짜 주가가 곤두박질고 그러면 팔아서 또 생활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일단은 배당으로 살 생각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인출 계획은 없고 계속 앞으로 20, 30년 동안은 이런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보니까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거는, 그러니까 목표 금액이 20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쯤이면 아주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근래 처음에는 되게 막 돈이 엄청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풍족하다고 아, 안전이 풍족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생각했어요. 막 1년에 여행도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가고 막 그럴 거 생각을 했는데 아,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에요. 765만 원이 그렇잖아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월 765만 원. 15만 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단 남편이 7월에 퇴직을 하거든요. 아, 아, 남편도 네네. 7월에 퇴직을 해요. 그러면 일단 좀 써보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인출 계획은 없어요. 일단은 생활 패턴이라든지 소비 습관 그렇죠. 이런 걸 일단 해보고 거기에 네네. 맞춰서 이제 근데 세팅을 비슷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막 많이 뭐 소비를 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어서 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